안녕하세요. 유튜브 노가다 채널을 운영하는 부동산 스토리텔러 노비입니다. 우리가 물건을 살 때에는 다 내 삶에 쓸모가 있다고 판단해서 구매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부동산 역시 마찬가지죠. 특히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삶에 쓸모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보다 더 기대가 되는 것은 자산 가치의 상승을 꿈꿔볼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건물 가격이 올라서 내가 구매한 가격보다 비싸게 파는 방법과 해당 부동산을 구매한 후 세입자를 받아 매월 꾸준히 월세를 받으면서 자산 증식을 해 나갈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부동산을 구매하고 부동산을 구매할 때 우리는 단순히 구매했다고 하지 않고 부동산 투자를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자주 방문해주세요. 구독 꼭이요. 다른 것과 달리 부동산은 투자하는 상품입니다. 예금, 적금과 같이 돈을 넣어두면 매월 이자 대신 월세가 나오기도 하고 만기가 될 때 찾으면 이자와 원금을 한꺼번에 찾는 것처럼 일정 시간이 지나서 다른 사람에게 팔면 내가 투자한 투자금에 더해 추가 수익을 얻을 수도 있죠. 물론 주식처럼 원금 손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동안 과거 대한민국에서는 부동산을 투자해서 원금 손실보다는 수익을 얻는 사람들이 많아서 대부분 손쉽게 부동산에 뛰어들었습니다. 그저 돈만 생기면 아파트를 구매하고 상가와 오피스텔을 사기 위해 여기저기 줄을 섰죠. 하지만 그건 과거입니다. 2024년 현재 전국의 공식 미분양 건수는 무려 6만 5천 건에 육박하죠. 일부 사람들은 건설사가 제대로 본인들의 미분양 물량을 정부에 알려주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알려주지 않더라도 불이익이 없으니 건설사는 굳이 자신들의 약점을 노출시키고 싶지 않은 것이죠. 이렇게 예측하는 건은 무려 10만 건에 육박하죠. 전국 미분양 건수가 예측 10만 건, 공실 6만 5천 건입니다. 최소한 개 도시 정도의 건물들이 텅텅 비어있거나 앞으로 계속 만들어지지만 비어있을 예정이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미분양으로 촉발되는 경기 충격을 막기 위해 연초부터 파격 대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지만 별다른 정책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금리나 기대감까지 옅어지면서 지방 건설사들의 도산 공포는 극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죠. 뭐 돈이 돌아야 뭘 하지? 돈이 다들 땅과 건물 짓는데 묶여있는데 돈맥경화에 걸려있는 상황입니다. 2024년 4월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4년 2월 전국 준공 후 미분양, 즉 악성 미분양 아파트는 전국에 1만 1,867가구로 전달 1만 1,363가구 고다 4% 이상인 504가구 증가했습니다. 물론 건설사들이 알리지 않는 숫자도 있겠지만 2023년 지난해 7월 9,041가구 이후 7개월 연속 증가세입니다. 악성 미분양의 80%인 9,582가구는 현재 지방에 쌓여 있습니다. 2024년 2월 늘어난 악성 미분양의 무려 92%인 467가구가 지방이었죠. 전남 1,302가구, 경남 1,251가구, 제주 1,227가구, 부산 1,165가구, 대구 1,085가구 등으로 특히 지방의 악성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투자 열풍에 힘입어 아파트 분양이 쏟아진 제주는 부동산 경기가 꺾이자 고분양가 아파트들부터 역풍을 맞으면서 악성 미분양이 역대 최대로 치솟았습니다. 준공 후 미분양은 공사가 끝나 차용 승인까지 났지만 집이 안 팔려 빈집으로 방치된 아파트를 일컫는 상황입니다. 건설사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인 PF 대출로 빌린 돈을 갚지도 못하고 이자만 내야 하는 상황이라 악성 미분양은 건설사의 시한폭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안 팔리면 안 팔릴수록 받아야 할 돈이 안 들어오니까요. 특히 지방 악성 미분양의 경우 해당 지역 중소건설사나 중견건설사가 지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형 건설사의 견조, 자금 사정이 좋지 않다 보니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와 맞물려 도산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줄 잇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엔 큰 악재입니다. 요즘 지방 중심으로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유행했던 원금 보장과 같은 미분양 떨이 마케팅이 성행하는 배경입니다. 입주 후 2년 후, 4년 후에 팔려 할 때 분양가보다 시세가 떨어지면 다시 건설사가 매입해준다고 하는데 과연 그때까지 그 건설사가 살아남아 있을지도 의문인 상황이죠. 그나마 대기업 건설사가 이러한 마케팅을 진행한다고 하면 좀 믿어볼 수 있겠는데 중소, 중견 건설사가 지어놓은 아파트를 저 마케팅 방식으로 구매하기에는 너무나도 리스크가 높죠. 진짜 많은 사람들이 더 오를 거라 믿고 영끌했는데 역대급으로 집이 안 팔리는 상황입니다. 건설사는 안 팔릴까봐 떨고 있고 영끌족은 가격 떨어질까봐 떠는 세상입니다. 정부는 지방 부동산 침체가 아직 경기 위험으로 번질 수준은 아니라고 진단하면서도 불길이 번지는 걸 막기 위해
파격 대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앞서 1월 10일 대책을 내놓았지만 지방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구입하면 주택수 제외와 1주택 흥내 혜택 정도였죠. 결국 사람들의 관심을 별로 끌어들이지 못한 정책입니다. 세컨드 홈 정책도 같은 맥락이죠. 2024년 3월, 지난달엔 10여 년 만에 기업 구조 조정, CR 리츠 카드도 꺼냈습니다. 그래도 지금 관심 없죠. 찰 사람들이 관심이 높아야 하는 정책이 나와야 되는데 찰 사람들의 관심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시장에선 별 반응이 없는 상황입니다. 앞서 두 대책은 법 개정이 뒷받침돼야 하지만 야당 압승으로 이번 총선이 끝났기에 법 통과 날짜를 기약할 수 없고 CR 리츠는 법 개정 없이 곧바로 시행 가능해도 미분양 총량을 줄이는데 큰 효과를 내기 어려워 보이죠. 일반 미분양도 2월 64,874가구를 기록하며 3개월 연속 증가세입니다. PF 대출의 고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울며 겨자 먹기로 분양에 나선 건설사가 많이 있지만 지방을 중심으로 분양 참패 건설사가 잇따른 결과입니다. 최근엔 하반기 금리 인하 기대감이 옅어지면서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2024년 올해 초에는 그나마 은행 금리가 떨어질 것이다 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앞으로 금리가 떨어질 것이니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거야 라는 일말의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지만 벌써 올해도 1분기가 끝나고 2분기가 시작했지만 여전히 세계는 위기 속에 있고 미국의 금리는 하락할 것 같아 보이지 않죠. 우리나라 역시 정부가 획기적인 세부담 반면 등의 정책을 내놓고 금리 인하를 대대적으로 알려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입니다. 간신히 금리 유지만 하고 있는 상황이죠. 더 올리지 않는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미분양 매입 수요가 확대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주는 것이 중요한데 정부는 지금 그럴 정책을 낼 힘도 없고 좋은 실천 계획도 지금 당장은 없어 보입니다. 즉 시장에 그대로 맡겨두거나 아니면 세금만 투입해서 계속 사람들에게 아파트 사라고 강요만 할 뿐이죠. 저금리로 빌려줄 테니 아파트 좀 사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지금 미국에 비해 한국의 금리가 낮고 그로 인해서 환율은 높고 현재 우리나라의 물가가 높은 상황이죠. 이럴 바에는 부동산 버리고 금리를 미국보다 더 올려야 했지만 워낙 많은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대부분 부동산을 구매하기 위해서 너무나도 많은 대출을 받았기에 차마 정부에서 그들이 무너질까봐 금리를 높이지 못했는데 경제라도 살리기 위해서는 차라리 금리를 올리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 많은 기업들이 금리가 높아져서 위태로운 상황에 처하게 될 수도 있었겠죠. 그런 것을 생각해보면 또 안타깝네요. 인구가 줄어드니 더 지은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사줄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당장은 티가 나지 않겠지만 매년 수십만씩 그 인원들이 빠질 테니 앞으로 매년 아파트들이 몇만 채씩은 미분양 아파트로 쌓일 확률이 높다는 것이죠. 특히 최근 젊은 세대들은 집을 살 만한 충분한 돈도 없는 상황이고 돈이 있더라도 굳이 사야 돼? 약간 이런 생각들이 많습니다. 전세나 월세로 살고 나머지는 미국 주식에 투자할 거다 라는 사람들이 더 많으니까요. 슬픈 상황입니다. 노비와 함께하는 부동산 이야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자주 방문해주세요. 구독 꼭이요.